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요 예초기인데 사행정 예초기, 포사이클 예초기라고 많이 하죠. 요 사행정 예초기의 엔진 오일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요거는 제가 예초기 다루는 다른 영상들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행정 예초기는 자동차처럼 요 엔진 오일을 미리 주입을 해 놓는 거예요. 엔진 오일이 엔진 속에 들어 있고 이제 휘발유만 넣어서 엔진이 작동하면서 이제 자동차처럼 그 오일이 윤활을 시켜주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투사이클 예초기는 오일과 휘발유를 섞어서 그걸 같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포사이클 예초기는 오일은 타지 않아요. 오일이 타지 않고 엔진 오일은 이 기계 안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얘는 오일을 보충해서 쓰는 타입이 아니라 오일을 교환하는 거예요. 자동차처럼. 자동차 매 주기가 되면 엔진 오일 한 번씩 교체하잖아요. 카센터나 공업사 가서 교체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요 사행정 예초기는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사행정 예초기는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휘발유 넣는 연료통이 있고요. 연료통의 반대쪽 보시면은 여기가 엔진 오일 주입구예요. 엔진 오일 주입구인데 엔진 오일이 자 이렇게 뚜껑이 따면 여기 이렇게 엔진 오일이 보여요. 지금 엔진 오일이 지금 살짝 흘러내리는데 엔진 오일의 정량이 어느 정도가 정량이냐? 이 정도가 정량이에요. 요 정도. 뚜껑을 땄을 때 살짝 이제 넘쳐 흐르는 정도. 안 흘러도 돼요. 넘쳐 흐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에 넘칠랑 말랑. 오일이 넘칠까 말까. 넘칠까 말까. 그 정도. 평평한 곳에 엔진을 세워놨는데 뚜껑을 열었을 때 오일이 넘칠까 말까. 살짝 넘쳐도 되고 살짝 부족해도 돼요. 많이 넘치면 안 되고 많이 부족하면 안 돼요. 뚜껑을 열었을 때 넘칠까 말까 그 정도. 요 정도가 정량이에요.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 엔진 오일 교체하기 쉽잖아요. 교체하기 쉬우니까 본인들이 직접 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시동은 걸렸는데 흰 연기가 하얀색 연기가 펄펄펄펄펄펄 나. 요 배기구에서 하얀색 연기가 펄펄펄펄펄펄 나요. 연기가 펄펄 나고 사용을 하려고 작동을 하면 엔진이 힘없이 푸드득 꺼져요.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시동성도 나빠지고 시동이 걸렸다 한들 힘없이 꺼지고 그리고 하얀색 연기가 풀풀풀풀 나. 왜 그럴까요? 엔진 오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면 엔진 오일을 왜 많이 넣었을까? 지금 엔진 오일 주입구가 이렇게 45도 각도로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오일을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데 불편해. 대부분 어떻게 넣으시냐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뚜껑 열고 요렇게 엔진 오일을 넣으신단 말이에요. 요렇게 넣으신 다음에 엔진 오일이 넘치니까 뚜껑을 닫고 요러고서 나 엔진 오일 새 걸로 갈았어. 엔진 컨디션 좋겠지? 쓰신단 말이에요. 엔진 오일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일단 첫 번째로 눈으로도 딱 보이는 게 하얀색 연기가 풀풀 나와요. 하얀색 연기가 왜 나오냐면은 엔진 오일이 너무 많으니까 얘가 헤드로 넘어가는 거야. 엔진 헤드로 원래 오일이 넘어가요. 헤드 밸브 쪽도 윤활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흡기 배기 이 밸브들이 움직일 때 그 틈새로 오일이 들어가요. 그렇게 오일이 많이 넣게 되면은 요 헤드로
너무 많은 오일이 헤드로 들어가서 흡기와 배기 밸브 틈새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휘발유가 엔진에서 그 연료가 들어가서 불꽃이 튀겨져서 빵빵 터지는데 거기에 오일이 같이 들어가서 타버리기 때문에 요 배기구로 흰 연기가 풀풀풀풀 나와요. 사행정 예초기는 보통 하얀색 연기가 안 나는 엔진인데, 왜 내 거는 하얀색 연기가 이렇게 풀풀풀풀 나지? 오일이 많이 들어갔나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미 오일을 많이 넣었는데, 어떻게? 이미 넣은 거 어떻게? 평평한 곳에다가 이런 걸레 같은 거, 버리는 걸레 있죠? 걸레 같은 거 깔아 놓으시고, 바닥에다가 이제 오일 좀 받을 수 있는 오일통 같은 거 깔아 놓으신 다음에 그냥 뚜껑을 이렇게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 놓으시면은 지가 알아서 많이 들어간 오일이 그냥 이렇게 다 새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 더 이상 이 오일이 흘러내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뚜껑을 닫으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 평평한 곳에, 평평한 바닥에 엔진을 평평하게 이렇게 평을 맞춘 상태에서 오일 뚜껑을 열었을 때 그냥 살짝만 넘칠 정도? 그 정도면 돼요. 자, 내 기계에, 나는 사행정 기계를 쓰는데 내 엔진이 하얀 연기가 많이 나온다. 엔진 오일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엔진 오일이 많이 들어가면 힘도 없어지고 시동도 잘 안 걸려요. 하얀 연기가 많이 나오고. 괜히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거 기계 수리점 가가지고 돈 들여서 수리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거 엔진 오일 같은 것도 뭐 한 통에 뭐 5천원, 6천원 정도면 구매하시니까 가격 저렴하게 직접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하다못해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해도 내 차에 엔진 오일이 몇 리터 들어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동차 공업사, 카센터 들어가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몇 리터, 몇 미리가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그냥 이렇게 평평한 곳에 뚜껑을 열었을 때 살짝 넘치든지 살짝 부족하든지 그 정도면 적당한 양이다. 하얀색 연기가 풀풀풀풀 나오면 엔진 오일이 많이 들어갔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